정현입니다. 자, 앞으로 10년 뒤 성주 참외 농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? 전 이런 거 자주 생각해요. 자, 뭐 알다시피 이제는 대농의 시대로 갑니다. 대농의 시대. 이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자 30동 이상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. 자, 이분들이 생각하는 매출은 얼마일 것 같아요? 한 동에 순 이익이 400에서 한 500 정도 본대요. 그러면 1억에서 자 만약에 이게 50동 하면은 2억까지 더 가지. 어? 만약에 여기서 4,500이 아니고 좀만 더 농사가 잘 돼버리면 2억에서 3억. 이 순 이익 매출이 확확확 바뀐다는 거지. 자, 내가 만약에 대농이라면 내가 해서 농사가 잘 된다면 저는 30동이 아니고 40동, 50동으로 확확확 가겠지. 어차피 이 시스템은 똑같은 거야. 30동 하나, 50동 하나 어차피 노블 하는 이 시스템은 똑같단 말이야.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지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100동까지 가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과연 소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? 10동에서 20동 이런 분들은 자리를 양보해줘야 됩니다. 이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의 미래예요. 왜? 현 60, 70대 분들이 이제는 빠지실 거니까. 자, 그러면 대농의 시대가 왔을 때 자, 현 이제 20동 10동 20동 하시는 분들의 이제 결과물과 그리고 저 같은 업자들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설 자리를 잃어요. 자, 저도 똑같아요. 이분들이 과연 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? 저를 선택 안 해요. 왜? 제가 있든 없든 한동에 4,500을 할 수 있는 거니까. 4,500의 순이익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. 무섭죠. 그리고 대농들은 수확하는 수확량이 많아. 그러면 선가장이나 이런 이런 여기서 경매장에서 더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. 이게 앞으로 4,5년 그리고 길면은 10년 뒤의 미래입니다.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저도 똑같은 역할이고 저 같은 이제 중도매상이지 우리 같은 이제 노약방들은 이제 설 자리가 줄어요. 왜? 이분들이 한두 박스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팔레트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장 직거래를 시작할 겁니다. 공장 직거래. 지금도 공장 직거래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분들 있잖아. 이런 분들이 우리를 안 통하고 바로 그냥 공급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.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맞죠. 왜? 그분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. 아무쪼록 대농들을 제외한 이제 적게 하는 분들, 소작농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업체들은 다들 생각을 다 써야 돼요. 자, 생각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 이때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올까? 저는 솔직해요. 우리 젊은 분들한테 대농으로 가라고. 어차피 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. 자, 10동, 20동이 아니고 계속 20동, 30동. 근데 이왕하는 거 1,000, 1,200이 아니고 1,300, 1,500 하라고. 그러면 이거 4,500이 아니고 7,800 내지 1,000에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4억을 남기는 거예요. 계산이 확 달라져요. 그래 어느 정도 매출을 높이면서 동수를 늘리라는 거지. 이런 이제 대농이 되라고 저는 표현해요. 근데 여튼 이 모든 과정에 우리 같은 업자들은 뒤로 빠질 겁니다. 그럼 우리 같은 업자들은 이제 대농하는 분들한테 전적으로 컨설팅 해드릴게요. 이렇게 컨설팅을 받기 시작하겠지. 솔직히 1, 2억, 2, 3억 하는 사람들이 1,000만 원 이렇게 컨설팅비 못 주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. 진짜 이 농업은 이제 대농의 시대로 한번 확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. 아, 무서운 얘기입니다. 무서운 얘기야. 지금 이 상권이 바뀔 거란 말이야. 이 대농을 중심으로 모든 상권이 다시 정립이 될 거야. 그리고 우리 같은 노약방들이 힘을 잃을 거고 직거래라든지 타지에 있는 분들이 그냥 팔레트로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. 아,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진짜 이건 내 생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, 이미 흐름은 굴러갑니다. 자, 생각을 해봐요.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길 바라요.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줄어요.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더 나타날까? 인구가 줄면 무조건 대농을 갈 수밖에 없어. 대농을 해가지고 수출로 가야 돼.
매출이 나오면 충분히 수출기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쪽으로 계속 흐름이 바뀔 거예요. 아, 정말 좀 가슴이 아픈 미래입니다. 자, 아무쪼록 누군가 살아남을 거고 누군가 도태될 겁니다. 그러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세요.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면서 업을 바꾸겠나마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정한 제 방향성은 뭐 해답이 있나? 참외를 제일 잘 보는 비료파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? 그러면 제 살 길이 열리겠지. 자, 아무쪼록 좀 더 많이 생각해요.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 미래에 대해서. 이상입니다.